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서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또 수사권을 갖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과격한 발언을 했고 깡패에 비유를 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떤 의도가 있겠죠?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검사 시절에 했던 말 기억나시죠? 그 예. 말을 아마 인용한 것 같아요. 네. 같은 이제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수상하냐? 저는 이런 의도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죄가 없는데 지금 뭐죄 없는 사람을 이것저것 그냥 여러 가지를 엮어가지고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사를 하고 압박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권의 이용이냐, 활용이냐. 또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패배한 대선 후보 정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억압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 태도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썼던 단어를 활용해서 네. 또 이제 되갚아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조금 강한 언어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뇌리에는 국민들한테 좀더 쉽게 박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본인이 당하고 있는 게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정치적 탄압과 억압. 그 희생이 본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규정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려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거친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민주당에선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배후다, 이 배후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각종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이거는 대통령의 책임이 적잖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런 얘기가 나와도 사람들이 그럴 것 같다라고 지금 믿게 만든 분위기. 에이 설마 아니야 이렇게 못한다 이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당무 개입을 하는 걸 보면 네. 야 수사 개입도 저렇게 하겠지? 예. 저분 그 통치 스타일로 볼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합리적 거예요. 의심을 할수 있다 예, 이거죠.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다가 수사 관련해서도 지금 간헐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 발로 발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를 흘리면서 그죠? 예. 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가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각본에 따라서 이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이게 듣기에 또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고 네.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좀 자초한 측면도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뭐 당장은 이게 이제 뭐 그렇게까지 이게 불리한 변수로 작용을 안할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예.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임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 이게 오히려 되려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쪽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무 개입도 그렇고 예. 이런 그 수사 개입 부분도 그렇고 거리를 두시는 게 나중에 퇴임 이후가 안전하실 거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뭐 동교동계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죠. 권노갑 고문과 같은 민주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해서 원로들과 만났습니다. 자, 이 대표 행보 SOS를 좀 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뭐 될까요? 그런 부분도 예. 있고요. 전체 이제 민주 진영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계파는 네네. 다르지만 이게 뭐 김대중 계 또는 뭐뭐 뭐 지금 이낙연 계로 분리되는 분들 합쳐서 모든 민주 세력이 함께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고 정책적으로 또 네. 본인을 향한 수사가 무도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 진보 진영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파에 관계없이 함께 뜻을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대응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계파에 관계없이 민주 진영에 소속돼 있다고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만나서 함께 뜻을 모으자는 의사를 전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는 저런 모임 자체가 뭔가 민주당의 결속을 다지는데 도움이 좀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꼭 그렇게 이재명 대표 희망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의혹들, 예. 개인 비리성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 좋게 얘기하면 잘 포장을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은 마치 이제 민주화 시절에 뭐 항쟁하듯이 네. 본인이 마치 민주투사가 된 것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범 야권을 다 지금 결집해 가지고 본인이 어떤 리더로서 과거에 마치 네. DJ 비슷하게 그렇게 자리매김을 자꾸 하려고 한다. 이걸 통해서 본인은 물론 이제 이득이 있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수사라는 검찰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심리적으로. 네네. 그런 효과도 좀 노리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 이른바 민주화 세력의 그 전통적인 명분, 그런 것을 살리는 데 과연 도움이 될까?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일부 지금 친문계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개인 비리를 계속 비호하면서 정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민주화 세력이 다 그냥 매도가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 정권 시절에 그 내로남불 논란도 네. 좀 심하게 겪었던 그런 바가 있는데, 그때 이거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이게 결정적으로 좀 타격을 입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도 너무 그 본인만 생각하고 예. 과도하게 민주화 세력들을 이런 쪽에 활용하는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